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남은 대학 입시 제도에서 수시 비율이 70%를 넘을 만큼 정시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내 경쟁, 공정성과 공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농어촌이 많은 전남의 특성상 내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입학사정관이자 현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인 이혁재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와 정시 이런 입학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입학 용어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최근에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학종이라는 용어도 생소했을 건데요. 이런데 대학 입시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대학 입시가 어떻게 짜여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대학 입시는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수시는 학생부 위주의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줄여서 학종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아이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 전형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논술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으로 가는 정시 전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부 위주의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은 수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수능 중심의 정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우리 학교 생활 기록부의 내신 위주로 갑니다. 내신으로 먼저 1차 선발을 하고요. 두 번째, 각 학교마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신의 우위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능 체제라는 것을 조건을 걸어둡니다. 수능 시험은 전국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수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과 외의 비교과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수능 체제를 조건으로 두지만 대부분의 학종은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보지 않고도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학종이 되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지나친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해서 최근은 많이 감소 추세이고요. 앞으로 폐지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그야말로 수능으로만 가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하실게요. 제가 수시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 중에 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라는 용어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앞으로 내 자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나올 겁니다. 먼저 정량평가는 그야말로 양적으로 평가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시험을 보면 탕력고사나 수능을 보면 채점을 누가 합니까? 컴퓨터가죠. OMR 카드에서. 그러니까 컴퓨터가 채점하는 게 정량평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성평가는 사람이 평가합니다. 이 정성평가하는 사람을 입학사정관이라고 그렇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이 그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를 합니다. 두 번째, 또 입학사정관들이 직접 대면에서 면접을 통해서 평가하는 게 정성평가입니다. 앞으로는 이 정성평가에 대비를 잘해야만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예를 들어보면요. 먼저 이제 학생의 성실도를 판단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출석이 있습니다. A학생과 B학생이 고등학교 3년 내내 총 6번의 무단 결석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량평가, 즉 컴퓨터가 평가할 때는 A학생이나 B학생 모두 동일한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평가하는 정성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일단 입학사정관이 A학생과 B학생이 어떠한 이유로 결석을 했는지를 먼저 살필 겁니다. 그러면 A학생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입학 초기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6일간 가출을 해서 무단 결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출 기간 동안에 너무나 고생하고 또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고 학교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다시 귀교해서 그 이후의 생활을 너무 잘했어요. 오히려 성적이 계속 상승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와 B학생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1학년 때도 한두 번, 2학년 때도 두 번, 3학년 때도 두 번 아주 저 주기적으로 무단 결석을 해온 학생이고 또 학교 생활도 그렇게 성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A학생 같은 경우는 무단 결석을 했다고 해서 6번 했다고 해서 이 학생은 성실하지 않는 학생이라고 입학사정관이 절대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성적도 마찬가지입니다. A학생 같은 경우 1학년 때 1등급, 2학년 때 3등급, 3학년 때 4등급이었어요. B학생은 1학년 때 4등급, 2학년 3등급, 1등급 이렇게
A학생은 성적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같이 상승을 했죠. 하락을 했죠. B학생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이 입학 사정관이라 한다면 어떤 학생에게 더 높은 점수 줄 것 같습니까? 저도 B학생이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 평가입니다. 정량 평가했을 때는 A학생, B학생 모두 평균이 2.67이 등급이기 때문에 똑같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컴퓨터가 했을 때는. 하지만 사람이 입학 사정관이 했을 때는 아마 B학생이 더 높은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정상 평가와 정량 평가 차이점입니다. 네,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저희도 아마 잘 모르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오늘 설명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 비중이 많이 커지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커지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먼저 그러면 우리 올해 수시 일정과 정시 일정 간략히 살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시는 다음 그러니까 9월 초 9월 6일부터 10일 사이에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참 우리 학생들이 고3 학생들이 수시 준비를 위해서 지금 땀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고요. 이제 합격자 발표는 12월 달에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정시입니다. 수시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정시를 가게 되는데요. 정시는 이제 11월 14일 날이 수능 시험 날입니다. 수능을 보고 나서 12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서 접수를 합니다. 여기서 주의점은 수시는 총 6번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에서 세 번 지원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수시에 합격을 하면 설사 수시 합격하고 내가 등록하지 않더라도 추가 합격을 하더라도 정시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수시 합격했는데 정시 시험을 잘 봤어요. 수능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러니까 수시보다 더 높은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합격하고도 지원한 학생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나중에 100% 다 걸러지게 됩니다. 합격이 취소되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 학생들이 유념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수시에서 얼마를 뽑냐면요. 보시면 자, 올해 대학교 모집 인원이 34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약 77.3%를 수시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선발 인원은 23%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거의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수시가 70% 이상이라 했는데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77%이기 때문에 수시를 준비하지 않고는 원하는 대학에 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전남을 살펴봅시다. 자, 전남을 보면 전국적인 평균이 70%인데요. 전남은 2017년도에 수시로 87.9%가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는 88%, 2019년도에는 무려 90% 육박하는 학생들이 수시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정시는 10%밖에 되지 않지요. 또 우리 전남 학생들이 수시로 지원을 했으면 아까 총 6번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4.6회 정도를 우리 전남 학생들은 수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많은 전남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은요. 이제 정시 준비보다는 수시에 올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념이 없죠. 네, 정시에서 수시로 많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 추세기도 하고요. 전남 학생들은 또 수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전남에서 수시 비중이 차지하는 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금 이제 아까 우리 90% 정도가 수시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전국적으로 수시 중에서 전국적인 평균을 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을 위주로 뽑습니다. 내신 성적에 나중에 수능 체제를 조건으로 거는데요. 학생부 교과가 57%,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이 30%입니다. 이거 전국적인 평균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우리 전남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 합니다.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을 봐서는. 그런데 인서울이라는 그런 용어까지 등장해서 서울서울 합니다. 그러면 많은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원하는 서울에 있는 대학, 즉 주요 15개 대학만 살펴보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63%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는 9%밖에 뽑지 않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요. 내신 등급은 각 학교별 단위로 등급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권이나 뭐 특목고나 일반고나 아니면 특성화고든 모든 학교가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A학교의 1등급이나 B학교의 1등급이나 똑같이 1등급입니다. 컴퓨터가 평가할 때는. 그런데
이제 사람이 평가할 때는, 그러니까 정성 평가할 때는 이제 입학 사정관들은 각 고등학교의 수준을 다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목고의 3등급과 일반고의 1등급을 비교했을 때 과연 특목고의 3등급이 교과 성적이 높냐, 지적영이 높냐, 일반고의 1등급이 더 높냐를 사람이 평가하죠. 어느 쪽이 더 높다고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건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신 등급에 대해서는 약간 불신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서울권 대학 사정관들은. 그래서 내신 등급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서울권 대학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남의 학생들도 서울권 대학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전남 학생들이 준비하는 게 무슨 전형이겠습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학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학생부 종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예. 물론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간단히 말하면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학생이 어떻게 고등학교 3년을 우리 대학, 우리 과를 오기 위해서 준비를 했나,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요즘은 이제 학생 수가 그 입학 정원보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우리 대학에 지원을 해서 일단 성적 때문에 지원해서 중도에 탈락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합니다. 그러니까 입학도 중요하지만 4년 내내 우리 대학에 머무르게 하는, 이게 대학의 지금 하나의 어떤 목표가 됐어요. 그러면 그 대학에 4년 동안 머무르려면 그 대학에 정말로 오고 싶은 한 학생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성적을 보고 아, 이 학생 정말 탐난다고 해서 뽑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수시는 총 6번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 상향 지원, 뭐 적정 지원, 하향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아무리 높지만 우리 대학을 하향 지원한 경우는 분명히 다른 대학에 합격했을 때 갈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대학에 정말로 내가 가고 싶었다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학생부 기록부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모든 것들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미리 내가 어느 전공을, 그러니까 전공해야 될지에 대한 먼저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목표가 설정이 돼야 그에 따른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공이 정해지려면 일단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내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어떤 직업을 가질지가 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직업에 연관된 전공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를 미리미리 설계하는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평가 요소가 학생부 기록은 학교 선생님이 해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학생부 기록에 있지만 나의 강점을 정말로 입학사정관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있거든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에 맞는 문항이 있거든요. 총 문항이 세 문항이 있습니다. 이 세 문항에서 요구하는 활동들을 내가 미리미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기 위한 활동, 그리고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데 면접도 단순히 가서 말 잘한다고 해서 사정에 뽑지 않습니다. 면접도 고등학교 3년간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에 대한 질문이 면접입니다. 또 지식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한 활동이 있어야 면접 때 그 활동을 물어보고 내가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활동이 없거나 거짓이라면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학종을 간단히 준비를 간단히 표현하면 먼저 자기 미래에 대한 설계가 첫 번째,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한 맞는 활동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준비하는 활동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학종에 대한 전반적인 용어 정리나 학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학종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어떻게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지 이야기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예, 이제 우리 학종에서 우리 입학사정관들이 평가를 할 때 저는 이제 학종은 사람이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자의 어떤 기준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학종을 평가할 때 먼저 일단은 지적 역량, 그러니까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와서 우리 대학 전공을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최소한 있는가를 먼저 봅니다. 당연히 지적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인성이 훌륭하고 정말로
좋은 활동을 했다고 치더라도 지적 역량, 즉 쉽게 말해서 내가 전공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면 입학생들은 우수한 학생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학생이 직접 역량이 있다 없다는 뭘로 판단하냐면요, 학교생활기록부에 일단은 첫 번째가 내신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내신 등급을 봅니다. 물론 컴퓨터처럼 딱 내신을 가지고 자르진 않지만 내신이 어느 정도 돼야 우리 학교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내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학교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을 장려를 합니다. 그 중에서 또 지적 역량 부분을 보면 경시대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교내 경시대 또는 교내 어떤 뭐 탐구대회라든지 있습니다. 이러한 수상에 있어서도 우리 학생들이 도전을 해서 수상 실적이 있으면 더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학교 내에 동아리 활동들이 있고 독서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동아리나 독서 활동을 통해서도 내 지적 영향을 표현할 수 있고요. 이제 지적 영향이 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뽑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은 우수하지만 또 인성이 그렇지 바르지 못한 학생들은 꼭 그 대학에 와서 아니면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인성입니다. 그 학생이 과연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자기만이 아닌 자기의 역량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우리 이웃이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인가를 또 봅니다. 그러면 이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인재인지 아닌지 어디서 보고 판단하냐면 입학사정관이 단순히 얼굴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 내역을 보면 거기에 봉사활동 실적도 있고요. 또 동아리 활동에서도 또 봉사동아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상 실적에서 효행상이나 봉사상이나 이런 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의 인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 인성이 정말 난 따뜻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노력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또 중요한 게 창의력입니다. 창의력이 내가 지적 영향도 있지만 나는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기발한 아이디어나 뭔가 독특한 개성이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왔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동아리 활동이나 독서 활동을 통해서 또는 뭐 수상 과학 탐구대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또 자기가 어떤 수행 평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성취해서 그것을 반드시 이제 기록에 남겨두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일단 지적 역량이 있다, 수학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그것은 내신 등급이나 수상 실적. 두 번째, 나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다. 그것은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뭐 수상 실적에서 봉사 모범상이나 이런 것들. 또 나는 지적 영향도 있고 따뜻한 마음씨도 가졌고 거기다가 창의력까지 겸비했다. 창의력은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동아리 활동이나 어떤 수상 대회라든지 독서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하는 준비. 이게 학종을 준비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네, 학종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 것 같고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학종을 준비한다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2008년도에 입학사정관제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정성평가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상 같은 경우는 교장 선생님이 주는 상만 학교생활기록 기록이 돼 있고 학교 대학이 제공이 됩니다.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해놓으니까 학교에서 많은 수상 경시대를 유치해가지고 또 특정 학생에게 상을 또 몰아준다 해서 아예 이제는 또 어떻게 바꾸냐면요. 한 학기에 한 개, 그러니까 총 3학년 1학기가 다섯 개의 상만 또 기록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차근차근히 그러니까 사교육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공정한 경쟁이 되게끔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교육에 대해서 전남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열악한 교육 환경에 처해 있는 전남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서 대입 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말할 말씀 못 드렸는데요. 이 요즘 대학의 입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이고요. 정보도 정확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 교육청에서 우리 정확한 대입 특히 수시 정보를 주기 위해서 권역별 진학센터도 설립을 했고 또 전문가 선생님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남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아마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힘내시고요. 예. 네, 오늘 열악한 전남 교육 환경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남은 올해 17,000여 명이 수능을 볼 것으로 추산되며 정시 비율은 역대 최저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수시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많은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